예, 장신 공동체 여러분 피곤하시죠? 예, 주일만 피곤하시겠습니까? 8시 반 수업 두 개, 세 개 있는 클래스 장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심신이 조금 더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지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야 요셉 같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셉 같은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에 한번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누구일까요? 저는 요셉이 먼저 우리들 또는 여러분과 비슷한 젊은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셉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자수성가한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긴 하지만 그 형들보다 더 많은 기대와 사랑을 받고 크게 되죠.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부모님들의 많은 기대와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커오진 않았는지 그런 비슷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자신에게 집중되는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 그런 것을 상당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만 주어진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런 옷을 꾸미고 다니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은 다른 형제들과는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며 살았던 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이 많은 형들에게도 바른 말 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형들이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아버지 앞에서 고자질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서슴없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남들보다 특별해지고 싶고 남들보다 멋있어지고 싶고 옳지 않은 일에 거침없이 비판할 수 있는 모습, 어쩌면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도 우리들 가운데 어떤 누구처럼 큰 슬픔을 겪기도 했어요.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잃게 되지요. 동생을 출산하다가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무리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는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어린 요셉이 한 살 한 살 자라면서 아마도 텅 비어 있는 어머니의 자리는 더욱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셉의 모습을 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오늘날 젊은이들의 모습과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나중에 성공해서 총리라고 하는 반열에 오른 젊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기도 버거운 현실, 뭔가를 다 포기해야 되는 현실, 뭐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을 꿈을 꿔야 할지 우리는 반문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요셉도 오늘날의 젊은이들 못지않은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요셉은 배신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젊은이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함께 가정에서 생활했던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먼 타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물론 형들과 관계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고 아마 그것을 요셉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소에 자신을 싫어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형제인데 형제 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배신이란 서로 간의 상호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입니다. 가족의 관계, 형제의 관계가 깨진 것이죠. 내가 신뢰했던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을 때 우리는 아파하고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배신의 경험은 곧 상실감으로 이어지죠. 사람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잃게 됩니다. 친구 관계가 깨지면 친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연인 관계가 깨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지요. 또 요셉은 모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타양에서 힘들게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지만 나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신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의 누명, 그것도 성범죄자의 모함을 받고 죄인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은 잘못을 내가 했다고 누명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배신보다도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배신의 결과가 상실의 아픔이라면 모함과 누명을 쓴 사람은 정말 분하고 억울해집니다. 모함을 받아 생기는 그 억울함의 감정은 쉽게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의 삶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죄인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매년 사회적 현상을 진단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지요. 2017년판 트렌드 코리아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각자 도생 증후군, 각자 도생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각자, 서로가 살아남아야 되는 개인주의적인 증후군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각자 도생 증후군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사람들이 모두들 대부분 나는 억울하다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억울함의 주요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젊은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요셉과 같은 분한과 억울함, 오늘날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사한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을 오랫동안 버텨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옥에 갇힌 죄인의 신세로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편안하게 살 때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옥에 갇힌 상황에서 요셉은 주변 사람을 돕고 또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들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는 삶의 모습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물론 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푼 만큼 내게도 그런 은혜가 돌아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누군가를 돌보고 은혜를 베풀면서 언젠가 자신의 그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배신의 고통과 누명의 억울함이 치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러한 고통과 억울함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염없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루의 삶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언제 이런 고통의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될지 막막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삶의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게 되죠.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자신이 늘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덧없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막막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 말합니다. 뭔가 구체적인 것이 내 시야에서 들어오지 않고 흐릿하고 뿌옇게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내 존재,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일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지요. 의심하게 되지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인간관계의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내 책임도 아닌데 내게 피해를 입게 될 때 분하고 억울한 감정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둡고 막막하기만 한 그 삶을 그냥 남들처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삶을 의미 없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시련기를 겪고 있는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요셉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그런 시련의 삶을 겪었던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요셉을 우리와 비교하는 것에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성공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라는 대국의 총리로 쓰임을 받은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멋진 미래를 알고 있는 요셉의 모습과 아직은 불투명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요셉은 이러한 배신감과 억울함과 인생 무상의 절망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요셉이 이야기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 창세기에는 네 명의 중요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요셉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퀴즈 아닌 퀴즈, 수수께끼 아닌 수수께끼를 하나 한번 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는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에는 없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서 저와 카톡 친구가 되어 있는 분들은 빨리 여러분 생각하는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분은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퀴즈를 알려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는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에는 없는 게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나 또는 각각하기에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시간 얼마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문자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놀랍습니다. 예. 기대했던 것과 달리 아무 문자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아, 이제 한두 개씩 오고 있습니다. 네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인탁 선생님도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사실 뭐 이 답이 하나라고만 하기에는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 아, 참 정성 들여서 어쨌든 쓰셨다는 분들은 제가 예, 선정해서 제가 커피를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한 500통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 아, 예. 연관교하고를 끝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는 등장하는데 요셉의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 요셉의 이야기에는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이야기에는요, 요셉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요셉이 힘든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직접 길을 떠나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부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는 장막에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합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모리아 산에서의 그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목숨을 구합니다. 야곱은 형들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꿈속에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가 하면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나 개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그리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왜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물론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읽어본 여러분 중에 혹자는 이렇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이 여러 번 등장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창세기 39장 3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그가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돼요. 아주 특이한 점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아주 특별한 사실을, 이 중요한 사실을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후대의 독자들, 우리에게는 말씀해 주시는데 정작 당사자인 요셉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알고 듣고 있고 귀 기울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정작 요셉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셉에게는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직접 요셉에게 하고,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고 있어요. 요셉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요. 이것은 요셉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움이고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이야기의 이 주인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주인공인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강력한 어떤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 밖에 있는 우리들, 이 이야기를 바라보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셉의 저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인 요셉은 그것을 직접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창신공대의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 창세기 37장 이후로 요셉이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개되고 있어요. 상당히 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셉이고 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면서 읽어나가고 있어요. 문제는 정작 주인공인 요셉 자신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들로부터 배신당할 때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모함을 당해 옥에 갇혔을 땐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분했을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옥살이를 해야 할 때는 정말 절망스럽고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요셉이 어느 순간에 자신에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이집트 바로왕의 꿈을 듣고 해석하는 순간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다시 왕의 시중을 들게 된 관원이 과거의 요셉을 기억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까지의 이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하지요.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지금 요셉은 지금까지의 그 이유를 모른 채 이끌려왔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셨음을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자기를 있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은 뜻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요구하고 꿈꾸게 하는 저마다의 고유한 세계, 고유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계신 것이에요. 문제는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직접 강력한 음성을 듣고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이미 결정하기도 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보다는 우리 삶의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신뢰하기를 바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과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나 배신으로 관계가 깨지더라도 깨지기라도 하면 오랫동안 가슴 아파하고 자신의 삶이 맞는 건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잘못했다는 모함을 듣기라도 한다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왜 내 삶은 이렇게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건가?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이나 목표가 보이지 않아서 늘 같은 곳에 머물러 있게 생각한다거나 늘 남보다 뒤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 삶이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이야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 있다 해도, 분하고 원망스러운 순간들이 내게 벌어진다 해도,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들이 오래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학생회로부터 주간 예배 설교를 부탁받으면서 제게 받은 주제가 순종이었습니다. 장신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내게 아직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뜻의 헬라어 휩아쿠오에는
들음이라는 아쿠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귀 기울여서 들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내게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동행하시며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각자의 삶의 이야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대 우리는 순종의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때로는 내 삶의 이야기 속에서 관계가 깨져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깨진 관계를 싸매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겨서 분한 감정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찾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막막하고 분명한 것이 잡히지 않아 답답해서 심지어는 희망을 버리고 싶은 일이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해서 우리의 희망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써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될 때가 또 자주 있을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분하고 억울함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이 세계의 앞날이 막막하고 깜깜하고 절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은 실망스러운 이 역사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이야기에 희망을 걸고 뭔가를 써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계가 아직 희망이 있음을, 여전히 이 세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고 이 세계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세상에 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각각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명,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하는 사명,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 각자 이야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명,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장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